이름도 생소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끊임없는 출현으로 여전히 비대면 활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NFT, 메타버스와 같은 신사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페이스북이 향후 메타버스가 대세가 될 미래를 겨냥해 기업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을 정도니까요. 지금 이미 생활화되어버린 SNS 또한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메타버스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메타버스는 이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피할래도 피할 수 없는 세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메타버스가 과거에 비해 더 발전된 점이 있다면 속칭 아바타로 대변되었던 과거의 메타버스 속 메타휴먼이 기술 발전을 통해 이제는 외형만으로는 거의 진짜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텐데요. 심지어는 최근 메타휴먼에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 즉 AI가 탑재되면서 인간과 더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오래전에 이미 우리보다 AI 기술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다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메타휴먼들이 있을까요? 먼저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급 화제를 모으고 있는 명문 칭화대학교의 컴퓨터학과 신입생인 화주빙이 있겠습니다. 화주빙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 영상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화주빙의 얼굴, 표정, 목소리부터 방금 화주빙이 연주하고 불렀던 음악까지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라고 알려지면서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중국의 최고 명문대 칭화대 컴퓨터학과에서 개발한 메타휴먼으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학교 측에서 리얼로 학생증과 이메일 계정까지 발급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중국판 심심이로 유명한 챗봇 샤오빙의 사촌 여동생 설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둘이 함께 음원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완곡을 찾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과 4일 만에 280만 명의 팬을 모으며 현재 중국에서 단연 가장 핫한 메타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류예씨가 있겠습니다. 你到底是什么东西？我叫柳叶熙。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는 다른 메타휴먼들과는 달리 이 류예씨는 현란한 아이섀도우와 입술의 절반만 덮은 립스틱 그리고 중국 전통 의상에나 어울릴 법한 긴 반 묶음 머리 모양이 특징인데요. 이런 만화나 혹은 게임에서 볼 법한 이미지의 차별성 때문인지 현재 약 800여만 명의 팬을 보유한 인기 틱톡커로서 올리는 영상마다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 최초의 메타휴먼 아야이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야이의 현재 웨이보 팔로워 수는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포스팅 등 정말 사람처럼 정기적으로 글을 포스팅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컨셉의 메타휴먼입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인 겔랑과 콜라보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알리바바 그룹 최초의 디지털 직원으로도 고용이 되어서요. 알리바바의 직영 쇼핑몰인 티몰에서는 이 아야이가 디자인한 상품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메타휴먼의 시장 규모는 2020년도 기준으로 약 2조 4천억 원으로 아직은 7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진짜 사람 인플루언서 시장의 절반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2025년도 에는 그 규모가 무려 14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휴먼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미래 유망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고민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외모 논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일전에 출시된 메타휴먼 아이돌인 엔지를 두고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어리고 예쁜 여성이 대부분인 메타휴먼들이기에 향후 청소년들의 성인지성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나 논란거리가 될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이 메타휴먼을 이용한 사기 계정 문제도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류애씨 기억나시죠? 이 류애씨를 사칭한 어떤 계정은 30만 이상의 팔로워 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이는 충분히 메타휴먼이나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신종 사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서 상당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비록 아직은 논란도 탈도 많은 메타휴먼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와 관련된 보안 기술이라든가 사회적 인식들이 잘 뒷받침해 준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과학적인 이득 외에도 인류에게 또 다른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차이나는 위클리 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